춥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산 경남 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하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또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서 무척 춥겠습니다. 한파 속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내륙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을 기록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0도, 거창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창녕은 영하 17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0도 안팎으로 무척 춥겠습니다. 부산과 양산 영하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추위가 한층 덜하겠지만 토요일 아침에는 다시 한번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